월요일 뉴스 필터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남은주 시민 칼럼니스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나경원 후보가 기소당한 여러 당직자들과 의원들에 위한 부탁이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따졌는데요. 한동훈 후보는 매몰차게 딱 잘라서 개인적인 부탁이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에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둘 다 말이 뭐 맞을 수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2019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패스트트랙을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경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빠루라고 하는 쇠지렛대를 들고 나타나기도 했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27명이 기소가 됐고 그중에서 아직까지 그 27명 모두 1심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그 후보는 이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그 좀 잘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텐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나경원 후보 개인의 부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나경원 후보는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27명의 이야기였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우리가 봤을 땐 둘 다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처한 환경이 달랐기 그렇죠. 때문에 이해관계가 네.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이게 뭐 어떻게 됐든 진실은 뭐 나중에 되면 밝혀질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 나경원 후보가 소시오패스를 상대를 했으니 오죽했겠나라면서 나경원 후보의 편을 좀 들어줬어요. 정치인은 이 모든 게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흘린 눈물, 이거 어떤 메시지로 전달이 될까요?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이 있겠죠. 사실 뭐 여성들이 기본 좀 약간 나경원 의원 자체도 굉장히 강성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사실 네. 좀 고운 이미지고 또 판사 출신이고 이러신데 그 자신의 어떤 충정 그리고 아마 2019년에 그 빠루들고 하실 때도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전체가 부정당한 느낌 그리고 당에 대한 어떤 자신의 애정 사랑 이런 게 부정당한 느낌도 들 거고 또 지금 상황 아무래도 이 어대안을 뒤집지 못하는 네.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지자들은 좀 더 애틋한 마음이 드실 것 같고 아닌 사람들은 아마 또 여자라고 우는 거야?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저는 좀 듭니다. 네. 뭐 또 보는 사람도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네네. 눈물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네. 아니, 관점에 따라서 눈물이 다르게 해석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정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주요 뉴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소식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20일이었죠.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결국 알고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패싱을 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사과를 했는데요. 네네. 이 소식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비공개 조사를 하고 뒤늦게 이렇게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부인이 특검과 반칙의 황제 수사를 받은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야당 같은 경우는 검찰이 김 여사를 부른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부른 셈이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조 기자, 역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뭐 역대의 대통령 가족들, 측근들이 수사를 받은 경우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들도 조사를 받고 구속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네. 검찰청 앞에서 포토라인에 섰고 또 본인들이 해명을 하고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오히려 그 김건희 여사가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소환 조사가 아니라 오히려 가서 조사를 그 검찰이 가서 조사를 받은 거죠. 조사를 한 거죠. 네. 이런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제대로 이게 조사를 했겠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당에서는 이 특검을 서두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검찰에서는 출장 조사를 했다라는 것과 또 검찰총장 패싱을 했다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야당이 봤을 때는
이걸 김건희 여사를 결국은 무혐의를 주기 위한 그 조사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은 검찰도 믿을 수가 없으니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특검을 더욱 해야 된다는 명분만 검찰이 만들어준 셈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을 서두르는 야당. 이게 일단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어쨌든 야당의 수가 많기 때문에 특검은 뭐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특검을 하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가 나올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당장 그 26일이죠. 26일 그 이번 주 금요일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그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운순 그 여사를 지금 부르기로 했는데 네. 둘 다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그 쉬운 특검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이 사후 보고를 받은 사실을 알려지면서 이 총장 패싱에 대한 논란이 지금 굉장히 거센데 이원석 총장 원칙이 안 지켜졌다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혜를 사실상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오전에 인정을 했었죠. 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또 대검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단독으로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절대 그 서울중앙지검장 입장에서 본인이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그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두 번이나 패싱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난 5월에 그 검찰 인사할 때 서울중앙지검장 인사할 때도 패싱을 당했었고 네. 이번에도 또 패싱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급 인사를 할 때 그 네.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 민정수석실을 신설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민정수석실이 사전에 그 충분히 논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은 뭐 계속해서 패싱을 당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 진상조사를 지시를 한다 한들 뭐 제대로 진상조사가 밝혀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9월이 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원석 총장도 사실은 본인의 지금 임기까지 마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 상황에서 본인의 거취를 좀 고심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원석 총장 어찌됐든 간에 국민 사과를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또 진상 조사를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요. 진상조사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원석 총장은 오늘 오전에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보고를 네. 받으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그 이미 미리 그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면 승인을 안 해줄 것 같아서 뭐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뭐 조사를 뭐 지시를 대검에 조사를 지시를 했지만 네네네. 그 조사를 언제까지 할 건지 그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 건지 본인의 임기는 이제 다 돼가는데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는 본인이 과감하게 검찰총장직을 그 내던지고 나오는 게 우리가 맞지 않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이 총장 패싱 누가 이런 방식을 결정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정수석실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뭐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지금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네. 지금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패싱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내일이면 막을 내립니다. 어쨌든 그동안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제 분당대회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예, 예.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발언 놓고 상당히 공방이 벌어지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당이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일단 네.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모바일 투표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잠깐 살펴보니까 45.98%, 뭐 지난 38 전당대회 때보다 한 7.15% 떨어졌다 이런 네.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투표율이 기대보다 낮네요. 그렇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45.98%가 어제까지였거든요. 예. 오늘 오전, 그 오늘 낮 12시죠. 12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47.05%였습니다. 지금 오후 5시까지 해서 투표를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후 5시까지 하더라도 50%를 넘기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지난해 김기현 당대표를 선출할 때 네. 그때 투표율이 55.1%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보다 한5% 정도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50%도 안될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이게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어대한이라는 그 한동훈이 어차피 당대표가 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그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투표율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어대한이 변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 세 명이 한동훈 후보를 집중 공격을 했지만 네. 당원들은 이미 결심을 한 상태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대표 선거 레이스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한동훈 이세 후보의 선거 기간 모습을 평가를 짧게 해주신다면요. 선거 기간 동안 상당히 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 패싱 논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끌었습니다. 많이 끌었지만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원희룡 후보 사이에 공방은 계속 벌어졌어요. 공방은 벌어졌지만 한동훈 후보를 잡기 위한 전략이 상당히 부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친윤만을 굉장히 많이 내세웠거든요. 친윤을 내세우면서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그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음 그 대권을 잡기 위해서 또는 지방선거를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에게 어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패스트트랙 그것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에게 그 굉장히 그 한동훈 후보와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은 이게 본인의 그 지금 본인이 기소를 당한 것을 빼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이제 굉장히 협소적인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경원 후보도 본인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대한이 우세인 가운데 그렇다면 내일 이제 전당대회 2위는 누가 하게 될까요? 2위는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네, 지금 그 지난주에 그 국민의힘 당원들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있었는데 둘다 한동훈 후보가 과반 이상을 얻는 것으로 나왔고요. 네. 2위는 둘다그 원희룡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위가 나경원, 4위가 그 윤상현 의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두 군데 여론조사가 지금 시간이 뭐 며칠 지났다고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전당대회를 하루 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영부인 소환 조사가 이 전당대회 관련된 뉴스를 다 덮어버렸어요. 네. 이 부분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그 원희룡 후보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대구에 와서 그 대구의 당원들을 많이 만나고는 있는데 네. 그렇지만 지금 이미 이제 그 당원들의 마음은 굳었고 사실 투표도 이제 오늘 오후에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여사 뉴스가 오늘 하루 종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선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차피 당원들은 이미 마음을 결정을 네. 했으니까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챙겨봐야 할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남은주 칼럼니스트가 준비한 오늘의 이슈 전해주시죠.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에 국토교통부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전세 사기 청문회라고 불렸다고 해요. 예.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관련자들이 피해자들 한 번도 안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특별법도 제정되었고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간극을 특히 은행 대출 받으러 가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래서 네. 특별법 자체가 지금 땡질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자체들이 여러 대책들이 실제로 많이 되고 있고요. 너무 필요하고 절실한 상황인데 대구시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책회의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네네. 이런 대구시가 21일에 일요일이죠. 지난 일요일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뭐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도 긴급 지원 건수는 몇 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많지는 않고요. 네.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그 5월 1일에 대구에서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사망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건수는 384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6월 30일 기준 피해 접수는 네. 557건인데요. 대구시는 조례 제정하고 TF팀 설치했고요.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지원을 6건 했습니다. 네. 서구에 2건이었고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각 1건이었는데요. 모두 1인 가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바로 지금 집에서 나가라 하는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여서요. 대구시가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매입 임대주택에 긴급 주거 지원을 한 지원 건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오랜 시간 끝에 대구시가 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뭐 TF팀만 있었거든요. 대구시에는 특별히 뭐 하는 게 없는. 그런데 전세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가 와서 이제 상담을 제대로 하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특별법에 피해자라고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담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 지원 정책 신청에 대한 돕는 그거를 이제 돕는 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실질적인 지원이겠죠. 네. 그래서 전세 피해자로 특별법상에 딱 되는 사람 인정된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주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생활안정지원금은 가구당 1회. 가구 원수에 따라서 1인 가구 80만 원, 뭐 2인 가구는 얼마 이렇게 해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이주비는 갑자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구당 1회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례를 좀 손을 봐서 제대로 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왜 그 중개사, 공인중개사들이 같이 이렇게 전세 사기 범들이랑 같이 했잖아요. 네. 이런 지도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견된 원스트라이크 그 아웃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그동안 좀 고심한 좀 부분이 보인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네. 이 종합 대책에 대한 피해자 단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5월 달에도 이제 대구시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해자 지원 피해자들이 지원하기 그 제안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대구시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의당 김성령 사무처장이 거기 지금 이제 그 실무를 보고 계신데요. 네. 거기서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국의 이제 시도의 여러 가지 정책들 어떤 가구인지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다 하고 있는데 심지어 울산은 조례도 없거든요. 네네. 근데 대구시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아마 대구시가 이번 정책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반응은 환영합니다. 환영이라는 네, 논평을 네. 냈습니다. 대책에서 냈고 피해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 생활안정지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와 이주비 지원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이제 그리고 서울은 이제 긴급복지지원 기존에 있던 복지 여러 가지 정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대구는 안타깝게도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센터 피해 예방 뭐 요 정도라 가지고 네. 저는 좀 더 대출 이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인데 일단 네. 대책위와 통화해 보니까 일단 환영 논평을 환영한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실 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워낙 많아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네. 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대구시는 뭐 하는 건가? 그래도 광역시인데 네. 네. 이런 불만을 가졌던 분들도 많고 대구에서도 피해당한 분들이 꽤 많으니까 이분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런 대책이 나와서 그나마 조금 숨통을 틔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지원센터가 생겨가지고요. 지금 잘 본인이 겪는 일이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예, 6월 30일 기준으로 한 557건 정도 되니까 아마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접수나 그리고 상담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네. 그리고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피해자로 인정받는데도 대구시의 이런 센터나 상담 특히 이제 전문 변호사의 상담 저는 되게 기대되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남은주 칼럼니스트가 보시기에 좀 환영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 단체가 네. 가장 보완했으면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대출 이자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그런 재산권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그 주택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을 받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없대요. 내가 스스로 낙찰을 받아야 돼요? 네네.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소득이 많아도 안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소득이 적어도 안 돼요. 그리고 낙찰을 받아서 당장 재산을 다 잃었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출을 받는 문제도 또 심각한 거예요. 이게 또 지금 LH, 주택금융공사 이야기가 지금 저대로 안 돼가지고 대출이 되네 마네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더 지금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이자 지원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대구시에는 그 대책이 없습니다. 아 지금 현재로서는 그 네, 대책이 없습니다. 없다. 네. 그게 빨리 좀 네, 그래야지 자기 네.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 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출 이자 지원이 안 되니 네네. 저는 그래서 이제 먼저 돈을 좀 대출해주고 공공에서 그리고 재산권을 지키고 난 다음에 아주 저리로 천천히 갚게 하는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다는 게 가장 저는 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구시가 이 속전속결로 대처하는 다른 사안에 비해서 이번에는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네, 너무 좀, 늦었습니다. 네, 속도를 내서 피해자들이 걱정을 좀 덜 수 있도록 대구시가 애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 정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십시오. 조정훈 기자.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요. 법불 악이라고 했습니다. 법은 네.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보면서 법 악의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남우주 칼럼니스트님요. 네, 뭐 지금 청년들의 고통이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뭐 취임 청년들도 많고 청년 정책 다들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한 줄로 말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이 청년 행정이다. 네. 청년 정책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은주 시민 칼럼니스트 그리고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